네, 식물TV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이라 화요일 경매 식물들 입고되는 날이라서 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비가 오고 장마 기간이라 그렇게 많은 식물들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요것저것 들어온 거 촬영해 봐드리면서 구독자님들의 눈호강과 힐링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12cm 포트에 들어있는 노란색 나리가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두 촉이 올라가서 이렇게 노란 나리 꽃망울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망울은 거의 뭐 10개에서 12개 이상씩 잡혀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있는 12cm의 노란 나리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노지에서 월동하는 식물이고 아직 이렇게 색감만 비춰졌을 뿐 꽃이 벌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비를 맞고 있어도 아주 짱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늘 입고된 거는 아니지만 저번에 입고됐던 것들, 요거는 백합이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이 피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요거는 한 촉이 12cm 화분에 들어서 비쭉 올라가서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꽃망울이 일반 나리 백합보다는 좀 더 크고, 예, 꽃망울은 한 5-6개쯤 잡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백합, 요것도 12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둘 다 노지에서 월동 가능한 식물이고요. 나리 백합과 백합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코레오피시스가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많은 수량은 아니고요, 장마 기간이라서 다 모든 종류들이 조금씩만 저희 가게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쪽이 이제 좀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요런 모습이고, 조금 덜 핀 곳을 보여드리면 요런 모습입니다. 꽃이 좀 더 개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활짝 펴야 이렇게 붉은색이 더 돌아요. 조금 피기 전에는 이렇게 약간 연한 빛깔의 가운데만 살짝 빨간데, 좀 더 피고 나면 이렇게 붉은색이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코리오피스는 이렇게 꽃망울이 쭉 올라가서 꽃이 한 12개에서 15개쯤은 하나분에 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코리오피스의 가격은 한 화분에 5,000원입니다 15cm 화분이 5,000원이면 이것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이라서 땅에 심어 놓으면 다음에도 예쁘게 이렇게 필 것입니다. 이렇게 때샷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펜타스도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계속적으로 계속 재입고가 조금씩 되고 있으면서 나가는 편이고, 오늘도 똑같이 흰색과 연한 분홍색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진한 보라색과 진한 핑크색 뭐 요런 두 가지 색상만 거의 입고가 되었고요. 장마 기간이고 습하고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기럭지는 10cm 포트에 삐쭉 올라가서 이렇게 한 25cm 정도, 22cm에서 25cm 정도 되는 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단단한 편이라 이렇게 수직 90도로 꺾어도 휘청휘청 되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노지에서 월동하는 야생화는 아니고요, 봄에서 가을까지는 꽃 인심 좋게 피고 지고 반복은 합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펜타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15cm 화분에 무궁화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일반 토종 무궁화는 아닌 것 같고 해외 수종으로 뭐 요색 조색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겹으로 돼가지고 특이하게 겉은 호수로 한 겹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겹으로 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라색으로 된 게 한 종류와, 그 다음에 요거는 꽃 사이즈가 좀 작은데 분홍색으로 요것도 겹으로 한 겹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렇게 돼가지고 분홍색으로 된 게 있습니다. 주먹과 비교해 봐드리면 분홍색은 제 주먹보다 훨씬 조그만하고, 보라색을 보여드리면 제 주먹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가격은 6,000원 동일하고요. 예, 모두가 또 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안 핀 것도 있습니다. 15cm 화분에 조그만한 목대로 가지가 여러 개 올라가서 꽃망울들이 많이 잡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무궁화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연 분홍색, 보라색은 좀 더 15cm 화분에 기럭지가 좀 더 길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큰 꽃이 또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가격은 6,000원이고, 요게 이제 좀 덜 핀 모습이고 많이 화사하게 폈을 땐 이런 모습입니다. 요것도 뭐 지금 밖에 심어서 비를 많이 맞는다면 꽃잎이 떨어지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우스 안에 배치를 해둬서 최대한 비를 안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8cm 화분에 들어있는 허밍버드라는 식물이 들어왔습니다. 주목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붓들레아처럼 꽃망울들이 있기는 한데, 한국 토종들은 보통 아래로 처지면서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허밍버드라는 종자는 붓들레아, 외성 백둘레아처럼 하늘로 꼿꼿하게 잘 서 있으면서 자라네요. 진달래과, 진달래 목의 식물로 알고 있고요. 매화 오리나무라는 식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농장에서는 뭐 종자가 허밍버드라는 종자로 해서 들어왔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낙엽 소 교목으로 낙엽이 다 져서 나무만 남아 있다가 다음에 또 꽃이 핀다는 뜻이겠죠. 허밍버드 매화 오리나무 종류의 꽃입니다.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여기에서 은은한 아카시아 향 비스무리한 진득한 향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목질화가 이렇게 나무 목질이 조금 돼서 쭉 올라가서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꽃망울 꽃볼들이 거의 한 20, 30개가 훌쩍 넘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격은 2만원이고 딱 5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별이 5개가 아니고 5 화분밖에 안 들어왔어요. 먼저 오시는 게 인자입니다. 허밍버드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겟 국화가 들어왔습니다. 국화인데 겟, 갯벌 할 때 겟 글자입니다. 겟 국화. 이렇게 은색, 녹색 잎에 은색 선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고, 1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국화의 종류입니다. 노지에서 월동 가능하고요. 꽃은 한 9월이나 10월쯤 해가지고 노랑색 꽃망울이 올라옵니다. 근데 일반 국화꽃은 뭐 꽃 하나가 소국 같은 경우가 요만하게 피잖아요. 근데 요거는 꽃망울 하나가 새끼 손톱보다 작은 뭐 약간 아게레듬처럼 솜털처럼 꽃이 몽글몽글 작은 꽃들이 여러 개가 자리 잡히면서 핍니다. 네,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서 첨부는 못해드리는데 제가 말로나마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근데 외국에서 부르기로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 꽃이 피면 노랑색 꽃이 피니까 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흰색 선이 그려져 있는 걸 은, 실버를 상징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이름을 골드 앤 실버 크리산 세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금은 국화 뭐 이렇게 그냥 직역하면 그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갯국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갯국화 가격은 2,000원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도 이렇게 은색이 선이 가진 녹색잎도 예쁘게 보실 수 있고, 9월에서 10월에 노랑색 꽃도 피고 그다음에 월동이 돼서 다음에도 나오는 국화입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갯국화 가격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4cm 화분에 들어있는 라임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목수국 종류에서는 그나마 라임라이트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네, 주먹과 비교해봐도 꽃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제 주먹이 애기 주먹처럼 돼 보이는 큰 꽃볼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24cm 화분 하나를 따로 떼서 보여드려도 이렇게 24cm 화분이 목질화가 돼서 쭉 올라가서 혼자서 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하기 위해서 나뭇길이 좀 끈을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혼자서는 꼿꼿하게 잘 쓰진 못해요. 라임라이트는 이렇게 기럭지가 길어지고
화분 포함해서 지금 키는 한 1m20쯤 되어 보이는 것 같고, 한 화분에 제 주먹보다 큰 꽃볼이 지금 셋, 여섯, 한 7개, 8개가 되고, 좀 더 필 것들이 한 또 6개, 7개가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목수국 나임라이트이기 때문에 요거 노지에서 월동 가능한 식물이고, 예, 낙엽은 다 졌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여름에 꽃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일반 목수국 중에도 항상 나임라이트가 워낙 성장이 좋기 때문에 그런가 같은 사이즈에 비하면 가격이 정말 월등 저렴합니다. 이 사이즈가 35,000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로서도 이 사이즈만 한 5만원 정도는 팔아야 될 것 같은 사이즈인데, 목질이 조금 얇고 그래서 그런가 가격을 굉장히 저렴히 나왔습니다. 목수국 라임라이트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무늬 아단소니가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입고가 돼서 토요일날 금방 판매가 다 됐었는데 오늘 또 재입고가 되었어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무늬 아단소니, 이렇게 약간 노란 빛깔 같은 것도 보이고 이렇게 완전 새 하얀 빛깔 같은 무늬도 보입니다. 예, 입장이 좀 작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3개, 4개 정도 입장이 나온 것도 있고, 좀 적은 수량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입장이 2개 정도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 판단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예,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무늬 아단소니의 가격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이것도 뭐 워낙 습하게 키우면 좋은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건조도 유지해주면서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늬 아단소니 10cm 포트에 들은 거 가격 2만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무늬 몬스테라. 아직 어린 유묘라, 예, 입장들이 이렇게 쭉쭉 갈라지거나 그런 거는 안 보이는 모습이고, 예, 좀 더 자라게 되면 좀 더, 예, 갈라지면서 자라겠죠. 이건 워낙 작은 사이즈라 그럴 겁니다. 무늬 몬스테라 이것도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것도, 예, 이렇게 입장들이 새잎도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뿌리가 좀 받고 그래야 이제 잎들도 점점 더 넓어지면서 자랄 겁니다. 무늬는 랜덤하게 자라기 때문에 뭐 이런 잎도 있고 저런 잎도 있고 하니까 취향에 맞게 입장의 색감을 보시고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무늬 몬스테라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칼라데아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냥 봤었을 때 저는 약간 메달리온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네, 농장 사장님께서 샤이닝 스타라는, 네, 식물이라고 하네요. 네, 메달리온과 뭐 그런 것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하여간 요 식물의 이름은 칼라데아 샤이닝 스타라고 합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가격은 6,000원이고요. 네, 입장은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는 굳은 잎으로 되어 있고 또 새잎도 한 두세 개씩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봐도 이렇게 진한 자줏빛으로 입장이 보이고 윗잎을 보면 이렇게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듯한 무늬가 보이는 칼라데아 샤이닝 스타. 네,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한 포트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인시기네스가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 이름처럼, 네, 보이는 인시기네스. 네, 이것도 칼라데아류고요. 15cm 화분에 이렇게 기럭지가 쭉 커져 있는 모습이고 입장도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게 보시면 입장 하나에, 예, 잎사귀가 이렇게 똑똑똑똑 붙어있는 것처럼, 예, 수채화 물감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독특한 식물이고요. 요거 역시 뒷면을 보면 완전 진한 자줏빛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런 색감이고요. 네, 앞면을 보면 이렇게 수채화 물감으로 또 잎사귀를 그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칼라데아 인시기네스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입장의 문의 접수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콩고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무늬 콩고는 입고가 안 됐고요. 그냥 일반적인 콩고가 입고되었어요. 이렇게 15cm 화분에 입장이 정말 무수히 많이 그득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충 세어봐도 입장이 한 30개도 넘을 정도로 그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반 콩고의 가격은 15cm 화분에 들어있고 6,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서 녹색 잎을 푸르르게 보실 분들 예, 콩고를 사서 키우시면 예,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무늬 콩고는 물론 이거보다 가격이 더 비싸죠. 콩고 버킨이라고 부르는 거. 예, 요거는 일단 15cm 화분에 있는 녹색만 나는 일반 콩고입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푸미라입니다. 뭐 거의 실내 담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내에서 쭉쭉 자라고 예, 벽 같은 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할 정도로 잘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고 10cm 포트에 이렇게 그득 들어차가지고 옆으로 흘러 넘치는 듯하게 굉장히 수술 많이 내고 있는 푸미라입니다. 이렇게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푸미라의 가격은 한 포트에 3,000원이고요. 예, 뭐 노지에서 월동하거나 그러진 않고 실내에서 예, 너무 습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데 해서 키우시면 예, 잘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예, 접사를 잡으면 이런 식의 모습.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품이라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샤프란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으로는 뭐 신란이라고도 하고 샤프란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조그만한 흰색에 노란색 술이 박혀있는 꽃이 피는 식물로 알려져 있고 여름에 피고 지고 반복합니다. 이렇게 15cm 화분에 꽃망울도 뭐 한 2개, 3개 이상 지금도 보이고요. 예, 좀 더 올라와서 여름 내에도 필 겁니다. 그리고 노지에서도 월동하는 야생화로 알려져 있어요. 15cm 포트에 들어있는 킬란, 샤프란의 가격은 한 포트에 7,000원이고요. 이렇게 꽃을 한번 다시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의 꽃이 핍니다. 꽃 크기를 접사를 잡았을 뿐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라는 거. 예.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신라 샤프란의 가격 7,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보라색 숫잔대가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들어왔던 거는 한 5,000원인가 판매되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입고된 거는 그거보다 숱이 좀 적어서인가 3,500원쯤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요거는 또 중간치인지 오늘 들어온 거는 또 숫잔대가 4,000원씩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건 여전히 똑같고요. 네,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라색 꽃망울들이 나와 있습니다. 4,000원짜리도 뭐 3,500원짜리보다는 조금 더 튼실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5,000원짜리가 예, 숱도 많고 정말 단단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4,000원짜리도 이렇게 90도로 꺾어도 획 꺾이지는 않지만 많이 예, 휙휙 휘청휘청 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요. 예, 이것도 뭐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이라 땅에 심어 놓으시면 월동해서 이렇게 매해 꽃을 피우게 됩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뭐 숫잔대 2,000원짜리도 아직 남아는 있고요. 그거는 빨간색으로만 피는 게 있고 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는 보라색으로만 피는 게 있습니다. 숫잔대 요 오늘 들어온 거 가격의 사이즈는 4,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날 경매 식물들 들어온 거 요거저거 촬영해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화요일이 항상 경매 식물들이 많고 뭐 물건 양이 종류도 항상 많았는데 지금은 장마 기간이고 뭐 해서 확실히 양이 많지 않네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 찍어봐 드린 거 예, 시청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눈호강과 힐링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 계신다면 이쪽에 동그란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9일 오전 수요일날 9시 전후해서 8시 한 50분에서 9시쯤 해서 실시간 방송 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식물TV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